네, 여러분 나왕입니다. 현재 여기는 중국 청두 기차역이고요. 주자이거우로 이동을 합니다. 약 500km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주자이거우는 중국에서 4대 절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산은 황산, 강은 계림, 우리한테 익숙한 장가계가 계곡, 그리고 물이 이제 구체구 주자이거우. 주자이거우 입장권이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주자이거우가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약 6,60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하면은 월 1,1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죠. 알아보면서 이 경제적 규모에 정말 깜짝 놀랐고, 보통 패키지로 많이들 가는데 저는 그냥 막 혼자 가도 뭐 발법하겠다 뭐 잘 보고 들어가. 뭐야? 뭐야? 아, 신분증을 찍어야 되네. 워시 한거라. 아, 여기에요? 아, 아, 외국인 입장 따로 하는구나. 아, 빨리 들어가. 혼났어. 아, 이제 짐 검사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중국 여행하면서. 오케이, 청두 서역입니다. 어, 폰트가 엄청 크네. 상점 있네. KFC가 인기가 엄청 많네요. 야, 근데 KFC 사람이 너무 많다. 역산의 편의점인데 한번 보자. 오, 초코파이 두 개 든 게 7위안. 오레오 10위안. 라면 한 컵에 8.50 이렇게 하네. 펩시 하나는 5위안 이래봤네요. 진공 포장된 이런 뭐 고기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꽃인데 이 진공 포장 제품 엄청 많아. 저는 간단하게 우유랑 빵으로 때우도록 합시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런데? 야, 얘네들 한국의 손님 포켓몬 빵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국진이 빵 먹어봐야겠는데.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리네. 아, 걸어가자, 걸어가자. 조금 얼타잖아요? 저기서 겁나 놀아해. 무질서 속에서 질서. 어, 막 들어오셔. 어, 있어도 안 믿어. 어이. 아, 씨. 감사합니다. 앉아만이 살아남네. 아, 탔다 탔다 탔다. 이동 브리핑을 하면은 현재 이 청두 서역에서 진장관역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2시간. 진장관에서 또 버스 타고 주자이거우로 이동하는 일정인데, 버스라든지 기차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중국 여행이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영어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중국 여행을 한다는 거는, 아, 일단 시간은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행 경비는 비싸지 않거든요. 비싼 건 비싸. 입장권 같은 건 비싸. 어쨌든 진장관, 진장관으로 우리가 이동으로 갑시다. One, two, day ten. Watching the sun slowly dive. 어, 다 일어나거든? 진장관 났나? 와, 뭐야. 버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켓이래요. 입문자 메시지가. 谢谢. 네, 고산지대거든요. 기후도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바뀌니까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와, 멋있다. 대박. 대륙의 이동이야, 대륙의 이동. 따로 엘리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캐리어 들고 온 사람들은 생고생 안 해요. 제가 중국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있는데 그만큼 스릴도 있고 훨씬 더 좀 재밌습니다. 또 관광객이 거의 없어. 다 중국 사람이야. 그래서 약간 뭐 게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들고. 와, 저 뒤까지 산을 꽉 찬 거 보세요.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오케이. 와, 뷰 봐봐. 와, 고산지대는 고산지대다. 카메라로 이 원근감이 표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대단하고 자시고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 가자, 일단. 와, 쏟아질 것 같다. 아, 여기네. 바로 보이네.
한국어라고요. 谢谢 티켓이 있어요. 아 이쪽이요? 셋이에요. 어우 맛있겠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우 다른 길인데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면 시간 엄청 낭비하는데 뷰는 진짜 끝장나긴 한다.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쪽에도 차량들이 있나 봅니다. 아 밑에도 정류장 있네. 와 이색적인 분위기. 5137 어? 5137 오케이 스즈가마 와 맛있는 거 What is this? 샌드위치? 삼인주 5块 저거 3块 多少钱? 这个 我 5块 对 我是 한국人 한국人 对 所以听不懂你说的 喂네 谢谢 不谢 끝났습니다 정신없이 탔습니다. 정신없이 탔어. 아 많이 파셨네. 두 개 뼈 다 파셨네. 언제 다 들어와 여기로. 와 되게 부였습니다 진짜. 시간 온 것 같은데 어우야 휴게소 보소 와 멋있다 그죠? 이게 뭔데? 아 꼬치 파는 거구나 뭐야? 아 대추 시시 데이러스 아이 뭐가 돼요? 응 아니가 very good wild wild 시시 대추네 대추. 아니 대추가 유명하네. 마늘 말린 어떤 과일들인 것 같고. 야 이건 사과나 배 같은데 검정색이네. 오, 신기하다. 오, 뭐 받아요? 어 쉐쉐. 이거 太 大的 吃不完，你选小的吧，没关系。好吃吧？好吃好吃。 잘 가다가 기사님이 차를 세웠거든요. 여기가 주자이 밸리라고 해가지고 내려서 구경하래. 와 여기가 주자이 밸리라고 합니다. 내셔널 파크. 뭐 요거랑 뭐 사진 찍을 이유 없잖아요. 저걸 봐야지. 어. 뭐 이런 공원이다. 이런 협곡이다. 와 신기해. 애완견 염소야.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어, 주자이거 마을에 도착을 한 것 같거든요. 이제 깃발이다 투어입니다. 마을에 저 느끼는 첫 감정은 스위스 같습니다. 유럽의 스위스. 마을이 높은 산으로 덮여져 있고 뭔가 스위스 느낌. 물이 엄청 세네. 물살이 엄청 세. 주자이거는 주자이거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 중에 한 곳이거든요. 내일 사람 이어 터지겠는데 지금 주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지금 이동 시간은 총 7시간 걸렸고요. 지금 이렇게 상점 가고 뒤쪽에 높은 산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상점가들 형성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여기고요. 1박에 35,000원으로 지금. 왜 이러는데? 예? 네. 노 택시, 노 택시. 아, 여기 택시가. 클락션 택시가 호출하는 방법이네. 시끄러워 죽겠어. 여기거든? 와. 되게 엄청 크네. 엄청 큽니다. 상당한 규모의 호텔. 오케이, 쉐쉐. 오, 나쁘지 않아. 침대 큰 거 하나 있고요.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포트도 있고 뷰는 와, 엘리베이터 뷰.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노을이 져가지고 진짜 협곡이 엄청 멋있습니다 지금. 와, 주광 같아. 지금 여기서부터 쫙 음식점입니다. 횟집 거리 온 듯한 느낌. 혼자 먹기 좋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빨리 주문. 그냥 먹을게. 먹을게. 여인이 이거 라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 이제 한 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이랬는데 이 음식 주문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면 요리가 나왔습니다. 소스도 괜찮지? 나도 하나 시켜야겠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나가. 아, 여기는 면이 약간 밀면 맛이. 밀면 같은데? 아우, 나왔습니다. 토마토랑 계란 피망 볶음. 초등학교 앞에 토스트 집에 토스트 빵 안에 들어가는 계란 맛입니다. 나는 주자이 거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다. 입구 건물 디자인이 약간 영화 아바타의 한 움집 같은 느낌이네. 야, 잠시만, 저거 웨이팅이가 줄 같은데? 잠시만. 야, 집이 좀 땡겨야 돼. 야, 잠시만, 줄이 너무 긴데? 야, 전장이야. 보이시죠? 야, 무시 타야 돼. 밀지 마셔요. 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중국 버스. 오케이. 우화해. 와,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우화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판타지 게임의 한 장면, 그래픽 같습니다. 그래픽. 나무가 물속 안에 있는데도 썩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이유가 이 물속의 칼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에 쓰러진 나무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저런 어떤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속의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 신기하죠? 몇몇 구간의 호수는 제가 갔던 스위스 호수보다 더 아름답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 와,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다. 우아해. 다섯 가지 꽃의 분위기가 난다는 이름을 가진 곳이거든요. 와,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호수가 정말 다채롭네요. 와, 진짜 에메랄드 빛이네. 정말 아름답네요. 대박. 와, 분위기가, 와, 진짜 투명하게 대단하네. 와, 이 비현실적인 풍경.
왜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 이 주자이 거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주자이 거우는 해발 고도가 1999m부터 4764m에 이르는 약 114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그 카르스트 호수지대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스냅사진을 촬영하러 오는 팀도 엄청 많네요. 와, 물 색깔 진짜 대박이다. 가까이 가서 볼까? 와, 야, 물 색깔 진짜 너무 곱다. 이 깊이마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아, 다 재롭습니다. 사진기 들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네. 저 알아보니까 이 주자이 거우에서 결혼식 웨딩 사진을 찍고 싶은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직접 와보니까 그럴만합니다. 아, 보여드는 게 제일 낫죠? 아, 진짜. Hello. 안녕하세요. 사진?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관광지에서 어디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으며 사진사분들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야, 여기도 물 색깔이 진짜 선녀가 살았다는 전설이 믿겨집니다. 이 주자이 거우는 아홉 개의 티베트 마을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곡은 Y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아, 왜 지정됐는지 알겠네요. 분위기가 멋있죠? 주자이 거우의 물을 보면은 다른 지역의 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봤는데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답네요. 수력을 이용해서 티벳 불교의 물건을 볼 수가 있네요. 분위기가 신비롭습니다. 와, 이 길은 진짜 신비로운 길이다. 저 스위스 느낌도 많이 나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중국의 분위기와 너무 달라가지고 이야, 이분들은 사진 찍으려고 촬영 소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현재 호수를 끼고 걷고 있는데 과거 이곳을 발견한 티벳 민족은 와, 이게 바다인가? 바다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래가지고 해자를 붙여서 뭐뭐해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하세요? 아무나무 주는구나? 페트병에 여기 주자이 거운 물을 담아 가시는 분들이 많네. 뭐 기념품으로 가져가는가 봐. 걷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여기 입장권이 한 사람당 5만원이거든요? 와, 진짜 주자이 거우 엄청난 기업이다. 엄청난 기업.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해도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동남아시아는 진짜 그 동남아 특유의 푸른 느낌이 있다면은 여기는 약간 신비한 분위기의 그런 물 색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 3배경입니다. 와, 대단하다. 어떤 좋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 폭포를 보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谢谢.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 한 번 더 봐주고. 오늘 가시는 분들은 운이 안 좋네요. 오늘 날씨가 영화가 좋지는 않다. 오케이, 큰 버스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어하는 중국의 4대 명소 주자이 거우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여기까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에서 봅시다. 谢谢.